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잠실체육관에서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잠실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대의원 투표가 진행 중이죠. 결과 언제 나옵니까? 네, 결과는 6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끝났고요. 그리고 조금 전부터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대의원 9천여 명 가운데 5,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서는 날선 공방보다는 마지막 지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정견 발표 막바지에 김무성 의원이 앉은 자리로 다가가서 대표가 되든 안 되든 함께 하겠다며 손을 번쩍 들어 보였고, 김무성 의원도 웃으면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후보들 간에는 화해의 제스처가 취해졌지만 지지자들 간에는 체육관 내 자리 다툼으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는 주말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30%, 그리고 어제와 오늘 당원 투표 결과 70%를 합산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도 했다고 했는데 현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색깔인 빨간색 상의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등장할 때, 그리고 축사를 끝내고 퇴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호가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에게 국가 대혁신을 이끌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의식한 듯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잠실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친박계의 맏형이냐, 비주류의 좌장이냐, 과연 누가 당권을 쥐게 될까요?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그리고 동정민 채널A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마 결과가 예상으로는 5시 40분에서 6시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누가 될까요, 과연? 뭐,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릴 순 없고. 예. 예측은 아주 속으로. 예, 예, 지금 대략 아마 투표가 정부 진행 많은 중이기 기자들이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네. 그때는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 예.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거, 그런 게, 이게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참석하는 거 보니까 아주 표정이 밝고, 네. 박근혜 대통령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도 연호하고 하니까 고향집에 간듯 아주 표정이 밝은 모습을 아, 보였는데요. 예. 네,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신이 대선을 함께 치는 여당의 행사에 가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에 예.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야 대통령이 총재였, 당 총재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천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 총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했었고요. 그 예. 이후로는 좀 뜸했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딱한번 갔습니다. 취임 그것도 첫첫 회. 취임 첫 취임 회. 첫 회. 예. 아까 자리에 모습이 보이던데 박희태 당시에 예. 그전 의원이었죠. 원외였지만 청와대와 주류가 밀었던 박희태 그렇죠. 의원이 당대표가 될 때,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축사나 메시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하여튼 참석을 했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첫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첫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는 그래도 당청 분리라고 하더라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 이 총재직을 대통령이 그만둔 거는 2001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죠. 예, 아들들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총재직을 맞습니다. 내놓겠다 이러면서 각 당이 2001년 당청 분리를 10월쯤, 들었습니다. 12월쯤, 네. 예. 예. 그때 내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죠?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표권을 오늘 행사는 안한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본인이 투표권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누구를 찍을까 또 화제가 되고, 네. 안 논란이 그래도 지금 가중되니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현장 대의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투표권까지 하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일반 당원으로 돼 있어서 투표권이 없는 걸로, 예, 우리 동아일보 기사 보도에도 나왔는데.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어쨌든 연설을 네. 하고 하면 아무래도 친박 후보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경선에 영향,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친박 후보가 되면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대통령까지 갔는데 친박 후보가 너무 조조한 성과가 나버리면 예. 벌써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까지 예. 사실 다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그동안 당에게 좀 너무 소홀했다. 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가 취임이 됐지만 여러 가지 좀 섭섭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좀 달래는 차원도 있고 오늘 야당이 좀 반발을 좀 하기도 했지만 결국 730 재보궐선거도 사실 있기 때문에 예. 좀 이 새누리당 중심으로 좀 뭉치자라는 아.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래서 오늘 가능합니다. 그 축사에서 예. 나온 언급도 저는 좀 그 축사 내용이 재미있었는데요. 네. 네. 일단 정리를 보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기내각 출범으로서 시작을 하는데 이 혁신 작업을 본격적으로 같이 추진해달라. 그러니까 예. 당이 뒷받침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누구를 지원할 뉘앙스로도 뭐 전혀 누굴 지지한다는 뉘앙스도 안 그렇죠. 풍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 새누리당이 선출하는 새 지도부는 바로 박근혜 정부 출범 2기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어떤 당부였고요. 네. 또 하나는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을 모두 잊어달라. 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재미있는 워딩이 그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면서 국민 행복 그날까지 힘차게 뛰어가자.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아. 약간 그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워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10여 분 동안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박수가 22번 정도 됩니다. 아, 22번.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또 청문회 전국으로 인해서 많이 박근혜 대통령도 힘을 빠졌을 텐데요. 오늘 전당대회 상당히 좀 기를 받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모처럼 기를 받았겠네요. 힘도 받고. 어쨌든 뭐 서청원 의원은 어쨌든 뭐 대통령의 참석이 나를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대통령의 참석은 운명을 함께할 대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고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의 참석 너무나 당연한 일로 환영한다. 유불리를 생각한 적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가서 이 사람을 찍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참석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네. 정통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누가 되든 이제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무성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또 둘의 어떤 약간 뭐랄까 좀 애증의 또 10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기라고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황우여 당대표의 최경환 원내대표였죠. 네. 그때와의 라인업만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완구 원내대표도 친박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고 만약 김무성 당대표가 되면 이제 약간 비박의 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기 때보다는 아무래도 청와대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자기는 이제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김무성 의원을 보좌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김무성 의원 주변에는 다 비박들이 포진이 해 있기 때문에 예. 김무성 의원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주변에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 위한 원심력이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보다는 아무래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결국 이제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참석이 홍문종 후보의 당선하고도 상당히 좀 저는 되게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1, 2위뿐만 아니라 이제 3, 4, 5위가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김태호, 이인재, 홍문종 세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심리상 만약에 1위 후보로 김무성 후보를 찍으면 대통령을 봐서 3, 4, 5위 후보는 홍문종 후보를 찍어야 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1, 2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지도부에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청원 후보 한 명만 들어갔느냐, 네. 서청원 홍문종 두 명이 들어갔냐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관심거리가.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이 되는 거죠? 5명인데 이제 한 명. 한 명은 김을동 후보는 당연적으로 되는 거고. 되는 거나. 여성복으로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네. 김물동 의원이 친박 후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김무성 후보에게 좀 더 무게추가 가 있다고 많이들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은 홍문종 후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서청원
후보는 서청원 후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친박의 맏형이다 이렇게 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도 상당하고 네. 친박연대 대표도 지냈고 네. 어떨까요? 만약에 서청원 후보가 당선이 됐다. 네. 그렇게 되면 청와대 관계가 당청 관계는 아주 네. 원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뭐 당에는 서청원, 예. 뭐 청와대는 김기춘, 네. 내각은 최경환, 예. 이 친박 포진이 트라이앵글 포진이 상당히 좀 공고하게 구축될 수 예. 있을 거다. 그런데 네. 예. 이제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전당대회 선거 전에서 할 말을 하는 여당이 되겠다. 예. 네. 그래서 당정청 간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판 그리고 견제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보인 거거든요. 아. 당청 관계가 아마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와대가 네. 어떤 사인을 내렸거나 네. 이런 거는 전혀 감지가 안 됩니까? 처음에 이제 만약에 정말 서청원 김무성 막 치열하게 붙고는 있지만 예. 했을 때 무리하게 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약간 이게 부담을 지고 리스크를 지고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예,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근데 이번 당대표 이제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년이면 어쨌든 다음 총선의 공천권도 네. 이번 지도부가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번 저 전당대회가 아주 치열하게 전가가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일 관심은 이번 당대표의 제일 핵심 과제는 다음 총선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마 그 총선을 보고 모두가 오늘 투표해서 투표도 했을 거고요. 다음 이기 지도부가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내느냐는 네. 저는 다음 총선에서 과연 새누리당의 얼굴을 새로운 당대표 얼굴로 치르는 게 좋을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게 좋을 것이냐, 다음 대선 주자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치를 걸로 좋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얼굴 중에 누구가 가장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를 보고 아마 이 2기 지도부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